정말요? 10시까지 저희가 2부를 시작할 건데요.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렇지? 저희 잠깐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중입니다. 뭐 이러는데? 우리 뭐 네, 협찬 사진을 소개했어요. 근데 이거 렌즈가 너무 좋아요. 네, 협찬해주신 코데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여기 혹시 여기 토끼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자발라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앞쪽으로 이렇게 와주셔도 돼요. 저희를 감싸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재밌는 버스킹이 될 수 있으니까. 특히 뒤에 있는 분들도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여기 그냥 이렇게 자라 이렇게 둘러도 돼요. 진짜 둘러도 돼요. 정말로 진짜 뻥 안 치고 진짜 여기 진짜 진심으로다가 네, 여기 이렇게 그냥 또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도 통행에 방해가 안 되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이엠 할 것 같은데 아이엠? 아닌가? 네, 그럼 저희 레이 2부 바로 시작해볼게요. 2부 첫 곡은 뭐죠, 승현씨? 거예요. 이 통은 저희의 티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소정의 한 표를 넣어주시면 저희 공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계좌번호도 있어요. 계좌번호 입금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니까 여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은 여성 댄스팀 레이디비고요. 저희는 6인조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대 버스키. 아마 다음 달은 거의 한 주 빼고 수요일마다 잡혀 있어요. 토요일도 잡혀 있고 수요일도 잡혀 있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기 레드로드가 새로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식 행사에 또 초대가 되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쭉쭉 사전해서 저희가 공연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셔서 저희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검색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두 힘들어라. 여러분들 오랜만에 홍대 오시니까 다들 어떠세요? 홍대가 좋은 것 같아요? 신촌이 좋은 것 같아요? 신촌이요? 신촌. 아, 저희는 홍대인데 여러분들은 신촌이신가요? 홍대요? 근데 너무, 신촌 너무 멀었죠? 맞아요. 이게 신촌, 여기 또 가까운 게 단점이긴 한데, 단점이 더 장점이에요. 또 저희가 조금 더 관객분들이랑 눈도 마주치고 즐길 수 있어서 저희는 더욱더 좋아하는 곳인데.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쉽지만 마지막 곡.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원래는 보통, Beautifully라는 곡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신곡을 한 번 더 보여드릴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Beautiful 할까요? CC 할까요? CC요? 아, 그러면은. 아니, 연습대로 안, 살짝 속상하긴 한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연습대로. 네,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나요? 네! 네, 오늘 홍대에서 오랜만에 하는데, 저희가 다른 없이 약간 열심히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토요일에도 행사가 있으니까요.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레이디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공지도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시면 저희 나오니까 거기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같이 한번 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더 페스 네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랜만에 좀 밤에 마지막 타임이니까 포즈 타임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개인 사진 찍는 시간은 없지만 저희 단체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찍어주시면 되는 상황이 올 건데 또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대신에 저희 이거 짐 정리랑 이제 저희 멤버들의 뒷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사야지 그냥. 이렇게 웃음소리가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뒤 옆에서 누가 보는 것 같아요.
아, 원인은 사람들.